미안합니다. 다시 켜봤습니다. 안녕. 들어오고 있죠? 들어오고 있나요? 들어오고 있다. 조금 더 들어오시면 말을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아까 커치 행사 갔다 왔습니다. 처음으로 혼자서 행사 갔다 왔어요.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들이랑 가방들, 신발들 보고 왔어요. 제가 염색한 그 데님 네이비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. 혼자서 처음이네요. 맞아요. 혼자서 처음이에요. 가서 정말 오늘 커치 행사 올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. 기분이 좋았어요. 좋았고, 왜냐면 예전부터 뭔가 커치 이게 되게 너무 디자인이나 그런 거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커치 의상이고요. 또 이렇게 귀여운 가방을 같이 행사 갔다 왔어요. 아까 전에 사서 먹고 있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그 행사 가기 전에 제가 죽을 사가지고 먹고 있었어요. 분장 스포 약간만 해줘요. 감을 못 잡아. 오케이. 제 걸로 힌트 드릴게요. 저는 머리에 뭐 해야 돼요? 어? 잠시만요. 맞춰나가면 안 돼. 무슨 죽을 먹고 있게요? 저는 미역죽 먹고 있었습니다. 되게 맛있었어요. 근데 소고기 빼고 먹었어요. 生日 快乐 두시好 I love you 소고기
고기 왜 안 먹어요? 제가 거기 특히 저희 집은 소고기를 잘 안 먹는 편이어가지고 드실 때도 있고 하는데 잘 안 먹어요. 흔들리죠. 네, 저희 저는 벌써 숙소 다 도착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인사만 하고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인사 한 번만 하러 왔습니다. 그러면 점심은 안 드시는 분, 2시 반이네? 안 드시는 분들이 빨리 드시고 저도 제 맛있는 미역주를 먹고 숙소에서 먹고 또 오후에 안무 연습이 있습니다. 무슨 연습일까요? 네, 다현이 저희 곧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. 다른 멤버랑도 켜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지금 제 옆에는 멤버들이 없습니다. 빠요.